턱보트스 맞아가지고 말을 하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언니네 집 와가지고 간단한 카레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에는, 토마토랑 호박이랑 감자랑,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고 김치랑 이것만 딱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맛있겠죠? 자, 그럼 먹어볼까요? 김치를 딱 김치와 같이 먹어서 여러분 그 먹방 아니 그 성형 얘기는 인스타로 해주시면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서. 보리밥도 있네요. 잡곡밥인가 봐요. 여기 언니는 잡곡밥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인스타 안 하면 안 돼. 인스타를 해 주셔야지 제가 답변해 드려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기다 김치를 딱. 너무 맛있다.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왔죠.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 아까 싸이 막 춤춘 거 모른다? 콩에다가 어슴왕 태민아 이것도 이메일로 보내줘. 아 니나 노노노노님 내일 만나요 내일. 나이가 어때, 형님? 어서 오십시오. 저 오늘은 카레 먹어요. 내일 있잖아. 스노우로 방송 오픈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스노우 방송으로 놀러 와. 벌써 다 먹어갑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속눈썹 염색 안한 거죠. 제 눈썹이에요, 이거. 제가요, 옛날에 속눈썹을 머리 탈색하고 나서 속눈썹을 이렇게 발랐다? 근데 그때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보다가 속눈썹이 없어졌어. 하얘졌어. 필러 맞았어. 나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신대요.
어우, 맛있다. 아, 무슨, 이뻐지는 것 같아. 고마워, 나이야. 나는 절대 방송에서 절대로 병원 얘기나 얼마였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어? 인스타 쪽지로만. 아, 비숑님, 저한테 인스타로 쪽지 보내세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카레 먹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해결하려고요. 썸네일을 하나 찍겠습니다, 여러분. 썸네일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저 여기 보톡스 맞았지. 나다할건다 해. 티가 안 나서 그러지. 나뭐 성형한 티는 막 나냐? 안 나지? 어, 다 먹어갑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앞턱볼 쪽이 막좀 땡겨서 많이는 못 먹어요. 턱 끝에 맞았습니다. 필러가 아니라 보톡스. 필러가 아니라 보톡스를 턱 끝에 맞았다. 나는 원래 엄마 닮아서 턱이 뾰족해. 여러분, 너무 잘 먹었어요. 자, 그러면 유튜브 친구들, 카레 먹방 끝!